맹꽁이 중국어 TV. 자 67회입니다. 네. 자 오늘도 또 글자 또 하나 풀이하면서 또 시작해 봅니다 하루를. 재밌는 글자풀이 가봅시다. 예, 여러분들 잘 네. 따라오세요. 자 오늘 핵심 글자 아주 쉽네요. 사람 네. 인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런. 런. 네. 네, 이거는 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한 것이고요. 부수로 사용될 때는 이게 변형이 된다는 거. 너무나 잘하는 거니까 뭐 그렇죠. 우리 천안 중국어 1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 핵심 글자. 네, 새 을자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이. 이. 이거는 새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떠 만든 글자입니다. 그러나 이새 을자가 부수로 사용될 때는 새 의미를 가지지 않고요. 구부러진 모습을 뜻하여 굽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뿌리 찾는 중국어 147회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글자들을 이용해서 어떤 글자가 또 만들어지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네, 그래서 사람 인자와 새 을자가 합쳐져서 구걸할 걸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치. 지. 네, 이거는 사람이 몸을 구부리면서 새 글자가 굽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구부리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구걸하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걸할 걸자가 된 겁니다. 아, 이것도 아주 뭐 이거는 완전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제대로 그냥.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걸할 걸자 포함된 단어 뭐가 있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단어. 네. 거지, 치이갈. 치가이. 치갈. 치가이. 치갈. 치가이. 예, 여기서도 치가 잘 치갈이면 보통 이거 밥을 구글하거나 무엇을 구글하는 거지, 아요? 치갈. 빈민가에는 거지가 아주 많이 있다. 빈민추리 여한 두어 치갈. 빈민추리요 헌도 치가이. 빈민추리 빈민가 여한도 아주 많이 있다. 무엇이 아주 많이 있나? 치갈 거지가. 네. 빈민가에는 거지가 아주 많이 있다. 빈민추리 여한도 치갈. 빈민치리요 헌도 치가이. 빈민추리 여한도 치갈. 빈민치리요 헌도 치가이. 네. 네, 그러면 또 다음 단어. 구걸하다, 애걸하다, 빌다, 지초, 지초. 지초, 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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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她 지초 我 宽恕 她. 다 지초 워 관슈 다. 그래서 지초가 구걸하다, 애걸하다, 빌다는 뜻이 있다죠. 여기에서는 빌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무엇을 네. 빌었나? 나에게 宽恕, 용서, 용서를 빌었다. 他祈求我宽恕他，다 지쳐워 관수 다. 他祈求我宽恕他。다 지쳐워 관수 다. 네，네, 그럼 또 다음 핵심 글자 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풀초자입니다. 이것도 부수를 사용해가지고 뭐 발음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풀초자는 풀이나 잡초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부수로 사용될 때는 좀더 간략하게 글자가 변형이 되죠. 그래서 이 풀초자가 또 부수로 쓰일 때는 대부분 식물이나 식물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풀초자 뿌리쳐낸 중국어 164회를 갖다가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또 다음 핵심 글자. 네, 새 을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풀초자와 그럼 새 을자가 합쳐져서 어떤 글자가 보나 되나 한번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글자. 네. 그래서 이 풀초자와 새 을자가 합쳐져가지고 제주 예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이. 그러니까 제주, 뭐 제주부리다 할때 제주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봤더니 자기 마음대로 막 풀이 막 구부러지면서 화초나 뭐 풀이 꽃이나 자랄 거 아니에요. 그 화초를 제대로 예쁘게 자라게 위해서는 특별한 재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화초를 잘 깎으려면 그것도 재주가 필요합니다. 네, 저희도 뭐 나무도 키우고 풀도 키우고 꽃도 피우고 그러지만은 아무튼 지멋대로 자랍니다. 그러려면 진짜 노력과 재주도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에 아, 관련된 기술이 있어야 그것도 자기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예쁘게 키울 이걸 수 있어요. 보니까 아주 제 마음에 확 와닿네요. 플러스 힘과 노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제주 예자 이 포함된 그럼 단어를 배워라는 배우러 거야. 가보겠습니다. 문예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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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체육관에 문예 공연이 있다. 周末在体育馆有文艺公演。
周末在 TV 观有文艺公演. 네, 周末 주말 体育馆은 체육관입니다. 在 体育馆 체육관에서 有 있다 무엇이 있는가? 文艺 공연 공연은 공연을 말합니다. 네. 문예 공연이 있다. 周末在 体育馆有文艺公演。周末在体育馆有文艺公演. 周末在 体育馆有文艺公演。周末在体育馆有文艺公演. 네, 예, 그럼 또 다음 하나. 단어. 예술가, 艺术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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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艺术家. 艺术家. 그는 유명한 예술가이다. 他是个有名的艺术家. 他是个有名的艺术家. 그는 무엇이다? 무엇일까? 유명한 艺术家, 예술가이다. 네. 그는 유명한 예술가이다. 他是个有名的艺术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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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직역들어도 잘 따라와 주시고요. 그냥 네. 나가기 읽기, 걷기, 구독, 좋아요, 알림 꾸. 부탁드려요.